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파주 교하에 있는 점호책반이라는 서점인데요. 네, 오늘 4회? 4회일까요? 같이 수다를 하는 네, 점호책반 참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왜 제가 여기 있는지? 네,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파주 교하에서 이제 8년째 살고 있는데 오늘 오신 작가님도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네. 생활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갑게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소개를 스스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가 목소리가 오늘 저 대신 할아버님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한국 여행 중인데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잡았나, 노는 일정을.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이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오늘 목소리가 이런 만큼 더 힘내서 더 재밌게 얘기 나누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층간 소음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인사드리게 된 변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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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특별히 네, 갑작스럽게도 어떤 책을 작가님이 쓰셨는지 네. 그림책부터 먼저 읽어볼까 아, 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층간소음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일단은 이 책은 그 전에 혹시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한 그릇처럼 그렇게 글밥이 많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듯이 물론 읽어드리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같이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얘기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건물이 나오죠. 아, 우리는 층과 층 사이에 살아 하면서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층간소음의 비밀에서 주인공들이 다섯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리를 이제 주제로 만든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끼이기도 있고 쿵이도 있고 뻥이도 있고 저버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어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들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층과 층 사이에 사는 소란이들. 소리를 따라하는 걸 좋아해. 끼가 뭐 좀 들려? 잠시만. 저는 그 애기랑 읽어줄 때 이렇게 대사 없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매번 좀 다르게 읽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들려 하면 나는 잘 안 들려 뭐 이러기도 하고 나는 뭐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나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때그때 나는 소리 뭐 밖에서 나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없는 부분도 같이 얘기하시면 애들이랑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하던 2층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엄마 나갔다 우리뿐이야. 공소리 내려온다. 이제 애들이 공놀이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크게 따라해. 슛 날려. 여기도 하고 막 뻥뻥 소리가 나죠. 우리가 만드는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글쎄, 그게 중요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좋아. 달려. 공룡부터 코끼리까지 다 부를 거야. 이제 위에서 이제 동물 소리가 나니까 이 친구들은 엄청 큰 동물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우당탕탕 놀고 있죠. 우리가 내는 소리가 누군가는 불편할까? 딩딩딩 둥둥둥 신나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신나게 놀고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건 참을 수 없어. 저희 아이들이 종종 하는 생각이죠. 재밌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애들은 계속해서 놀고 있고 밑에 있는 소란이들도 더 계속해서 소리를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무슨 소리지? 했는데 위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블럭들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집을 만드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커다란 성을 지을 거야 하면서 엄청 큰 성을 뚝딱뚝딱 지어요. 서둘러 우리도 속도를 맞춰야지. 달그락달그락 이렇게
뭘 옮기기도 하고요. 쿵 떨어뜨리기도 하고 끽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서와 우리가 지은 멋지고 편안한 블록성. 다들 얼른 들어와. 잘 시간이야. 들어가 보자. 애들이 막 들어갔어요. 같이 놀던 거미 친구들도 위에 올라갔죠.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웠어. 이제 쉬고 싶어. 이 아이들도 좀 힘들었나 봐요. 이제 잠이 솔솔 오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누울 준비를 하는데 그때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은 다 잠에서 깨고요.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막상 이걸 겪으니까 자기들도 불편함을 서서히 느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미들은 다시 노는 시간인가 봐 하면서 아직도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앞에서 나왔던 소품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아이랑 이거 아까 어디서 봤지? 막 이렇게 찾으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무슨 페이지에서 봤더라? 이러면서 같이 보고 얘기하고 왜 얘네들은 이렇게 놀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싸움이 좀 고조됐어요. 아래에 있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해?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도 신나게 놀았잖아. 제발 조용히 해. 밑에 있는 우리에겐 더 크게 들린다고. 우리 마음 알아? 이러면서 막 이제 싸우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세상에 너 뭐 하는 거야? 하니까 엄마 언제 왔지? 하고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아이들이 조용해지니까 따라할 소리가 없어졌네. 아쉽지만 우리도 쉿! 하고 이제 아이들도 조용히 하게 돼요. 그래서 깜깜해졌어. 조용해졌어. 이제 아무도 소리도 안 들려. 이러면서 소란이들도 조용해집니다. 시끄러워지면 다시 불러줘. 하고 이제 아이들은 조용해지고 또 위에 있던 아이들도 이제 자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그림책을 보고 봤는데요. 사실 작가님은 한국에서 작업을 하는 거 아니고 대만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제가 하는 질문은 이 이야기에서도 중간 소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전에 혹시 그 대만에 살면서 한국과 대만의 차이점? 그런 것 때문에 놀랐던 일? 신기했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저도 지금 한국에 그런 입장으로 살고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대만에도 당연히 층간소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대만은 그 일본처럼 지진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는 법, 이 건축법이 되게 엄격화돼요. 그래서 건물을 굉장히 그래도 견고하게 짓는 편이고 그래서 층간소음의 문제가 한국만큼 아주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집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층간소음의 문제가 일어나면 한국처럼 똑같이 이제 이웃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정말 심하면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그 대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쁜 날, 그러니까 뭐 결혼식 같은 그런 날 그 대만은 폭죽을 터뜨려요. 근데 그 소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엔 약간 총소리? 그러니까 땅땅땅땅 이런 소리가 막 나거든요. 5분 정도?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밖을 내다봤더니 막 폭죽 같은 게 막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이제 남편한테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그거 되게 좋은 뜻이야, 좋은 의미야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나쁜 애군이 도망간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나쁜 애군이 들어서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다들 되게 축하하는 마음이 들고 기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일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그 천도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그 소리는 그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뻥 이렇게 터지는 소리 들 때마다 뭔가 전쟁 시작하는 걸까 뭐 이러면서 조금 그 무서운 느낌? 특히 제가 겁이 많아서 항상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인식의 차이가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움 그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어려움은 사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타이페이라고 해서 네. 타이페이랑 되게 가까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젊은 직장인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낮에는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웃 간에 마주칠 일이 저희 한국처럼 아. 진짜 낮에는 거의 마주치지 못하고 저녁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주말 정도 마주치는데 제가 한국인인 걸 아세요. 오, 네. 네, 그래서 한국어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인사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불편한 점 없는지 물어봐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도 태풍이 되게 잦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 오면은 이제 야채 값이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비싸져요. 그래서 네. 내일 태풍 오니까 야채 미리 사놓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되게 좋은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직은 크게 불편함 없이 네.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네, 아. 살고 있어요. 네. 잠깐 그 몇 년 전도 사셨어요? 아, 저는 7년, 네. 7년 정도. 아, 저도 8년째여서 거의 네, 비슷하네요. 네. 야채가 대풍, 일본도 대풍이 많이 오는 네.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도 그런가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대풍이 와도 그렇게 야채 아. 값을 걱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도시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네, 물어보고 싶어졌네요. 아, 네.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웠어요. 태풍이랑 네. 야채 값이 관계가 있다고? 이러면서 마트에 네. 갔더니 정말 야채 칸이 다 통통 비어 있고 아. 아무래도 태풍 피해가 있으면 야채가 이제 네.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태풍 온 다음에 야채 사러 가야지 약간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아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네. 이 온도 차이를 느꼈던 게 네. 저도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폭우? 네. 폭우다 아니면 뭐 태풍이 온다 이러면 일단 물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물을 준비해놔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전수기로 평소에는 물이 나오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쵸. 전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그쵸. 있으니까 예전에 그 주변 친구들한테 태풍이 온다는 날이었는지 아무튼 위험하다고 느꼈으니까 폐변으로 그 물 사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자연재해가 네. 많은 나라 대표라서 근데 그 다른 분들이 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네, 엄청 맞아요. 뭔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은 그렇죠. 네, 혼자 네. 뭔가 그런 긴장하고, 긴장하고 네. 아, 그런 재밌네요. 네, 온도 차이를 느꼈고 또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일일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는 아. 않는데 그 한국에 오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여러 가지 그냥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 궁금한 거라든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그게 조금 싫어하진 않았지만 저도 수다를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대만도 네. 되게 이웃끼리 얘기를 편하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다 항상 도와주시고 제가 한번 되게 놀랐던 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할머님이 그 짐을 들고 가셔서 넘어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되게 놀래서 네. 이제 막 우르르 모여들어서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누군가 택시를 불러줘서 네. 그 할머니와 그 아들로 보이신 남자분이 이제 네. 타고 가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아 그래도 아드님이 있으셔서 너무 다행이다. 혼자 계셨으면 너무 위험했을 것 같다. 이랬더니 네. 남편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이랬더니 그 남자분 그냥 길에서 네. 방금 만나신 분이라고 근데 그냥 택시 타고 같이 가주신 네. 거라고 아들 아니라고 네. 그래서 아들이 아닌데 같이 가죠? 이렇게 네.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이게 그 도와주는 거 적극적이시구나. 그리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짐을 다 들고 같이 타셔서 저는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 그런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되게 신기하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모습? 예, 네. 네, 그렇다. 와. 네. 그런 것도 한국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 정말 이게 나라마다 네. 조금씩 다른 게 같은 네. 아시아여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살면서 진짜로 그런 부분이 힘든 점도 있지만 그게 어떨 때는 뭐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이벤트처럼? 네. 맞아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대만에 살면서 그러네요. 또 하나 정도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알려주고 싶다?
아마 대만에 여행 가는 분들도 그 이제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네네네, 점점 맞아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대만 여행 하실 때 가장 크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 생각에 우산. 대만에 비가 정말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만 여행을 했을 때 아, 난 너무 운이 없다. 어떻게 여행 내내 이렇게 비가 올까 했는데 살았더니 정말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인 거는 이제 친절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제 우산을 잊어버리고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집주인분이 나오셔서 우산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쓰고 다음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오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산 여행하실 때 꼭 챙기시는 거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는 거 대만은 더우니까 과일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 좋아하시면 꼭 과일 많이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만은 좀 남쪽에 있잖아요. 계절은 어떻게 되나요? 사계절이 있나요? 대만은 저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대만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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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에요. 2년 내내. 네, 그래서 겨울에 한국 가을 정도. 네. 네. 그래서 많이 춥지 않고 눈이 없는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사람들은 눈 하면 굉장히 신기한 존재. 네. 그냥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눈이 없는 나라. 저는 눈이 많은 데서 살아서 어릴 좋아요. 때는 너무 그게 좋죠. 재밌었지만 이제는 아, 또 눈? 막 이러면서 치워야 되는데 맞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에 관한 그런 생각? 또 다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 그림책의 이야기에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중간 소음에 대한 그 내연으로 그림책을 이번에 만드셨잖아요. 네네.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게 한 벌써 3, 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지인이랑 통화를 하다가 최근에 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위층에 사는 입장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트랑 그런 슬리퍼를 신고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항의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서 정말 그 문제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얘기를 나누고 마침 또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이번엔 아래층에 계신 분이 그 이제 같은 아파트는 아니죠. 근데 너무 시끄럽고 이제 위가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묘하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입장을 제가 우연히 중간에서 듣다 보니까 그 두 사람 모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농담으로 그러면 중간에 진짜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역시 그림책 작가님의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위는 조용하다 그러는데 밑은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인도 되게 심각했었는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되게 재밌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이 이야기를 이제 이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 당생의 그쵸? 네, 계기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제작하는데도 예를 들어 뭔가 재밌는 캐릭터가 나왔고 이런 스토리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작가님 작업하세요? 사실 이런 이제 저는 키 아이디라고 부르는데요. 키가 되는 아이디를 떠오르면 이야기를 쓰는 거는 금방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까? 이야기를 쓰면서 대신에 이제 이야기를 점점 잡아나가면서 그런 자세한 에피소드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잡아나가겠지만 큰 이야기 줄기는 이제 금방 써지는 것 같아요. 쓰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색감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 거를 이제 크게 정해놓고 점점 이제 그려나가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도 이 그림책이 출간되고 나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자주 보는 부분이 첫 번째 이 캐릭터 소개? 이 부분인데 뭔가 왜 이런 이름일까? 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에 대한 부분도 너무 궁금해하면서 그랬군요.
매번 비슷하게 만우를 해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웃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캐릭터들도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소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릭터로 만들었는데요. 이 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자 끄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약간 생활 속에서 듣기 싫은 소음?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서 끼기가 뾰족뾰족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쿵이는 이제 부딪히는 소리. 뭔가 물건이 크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뻥은 뭔가 터지는 소리나 크게 뜯어지는 소리. 그리고 저버기는 발소리. 그리고 대구리는 뭐 굴러가는 소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섯 가지 소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 이런 소리 말고도 다른 소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말고도 아이들과 또 어떤 게 있을지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리를 지르면 깨악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걸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네. 중간쯤에 사는 캐릭터들이 더 네, 점점 많아지는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리고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그 전에 제 책을 보고 이번 캐릭터도 눈이 이렇게 특별히 큰데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위도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이런 표정들을 구현하기도 굉장히 좋았지만요.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연히 거실에 아이들 다 보내고 거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 눈 모양 스티커 있죠. 네네. 그거를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인데 얘가 있는데 자꾸 얘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소리를 낼 때도 누가 나를 보고 있나? 누가 나를 듣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줬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나도 보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표정들을 떠올리면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 네, 그래서 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비밀이. 네. 오늘 집에 가시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 더 그런 것도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약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여기 거미가 있는데요. 거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거미들 가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걸 하다 보면 또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가 여기 생활하는 곳과 저희가 모르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소리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소리를 내려보내서 알려주기도 하고 위에서 뭘 해?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약간 감시자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약간 까메오 같은 그런 존재의 그런 존재로 거미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와. 제일 엄마들이 오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그림책을 앞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이 스토리를 그 만드실 때 금방 이렇게 쓰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장면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뭘까요? 아 여기네요. 누군가는 의리 가내는 소리가 불편할까 이렇게 좀 걱정했다가도. 여기네요. 신나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장면. 이게 약간 어른이 보기에는 아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그리게 된 만들었던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약간 이게 저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이 소란이들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사. 그러니까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즐거움이 더 중요해. 이런 거를 이제 잘 드러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저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의식 중에 하잖아요. 누가 시끄러우려나? 근데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읽어주는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저희도 그런 적 있었어요. 라고 공감도 하면서 또 이런 캐릭터들 성격도 보여주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부터 약간 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실제로 아이들 마음도 읽어주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서 진짜로 아이들이 저하하면서 읽고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 그 거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캐릭터에 네. 대한 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뭔가 여기에 숨겨진 그런 스토리 같은 것도 있나요? 이거를 독자분들한테 그 발견해달라. 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예, 라반 뭐 봐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비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약간 어려웠던 점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제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자료 조사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놀랐던 게 이제 자료를 찾으려고 이제 인터넷 검색했더니 다들 막 복수하는 법 알려주세요. 뭐 뉴스에는 막 살인 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보는 순간만큼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조금은 그냥 유머러스하게 바라봐줬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이 문제는 뭐 물론 이제 서로가 잘 소통을 해야겠지만 어쩔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냥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한 일이 있으시면 층간소음 때문에 약간 이런 귀여운 아이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책이 혹시 많이 읽히게 된다면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좀 더 알록달록하고 좀 더 예쁜 이미지가 나왔으면 그런 막 끔찍한 이미지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어른들이 평상시에 뭔가 바쁘거나 힘들거나 하면 좀 마음도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을 계기로 조금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런 소음 아니네요. 그냥 소리? 소리로 또 다른 종류의 소리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그 이제 금방 시간이 가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한국 그리고 대만, 일본의 중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좀 아시아권? 좀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나라의 사정? 그런 거를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네, 오늘 오신 분들도 뭔가 다른 나라 중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면 좀 여기서 이야기를 같이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 일본부터인데요. 일본도 막 많은 분들이 일반 단독주택 그런 데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듣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중간 소음을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처럼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일본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생 집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생 집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직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하고 5살이니까 긍강긍강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약간 제 가족들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저도 미안해지고 그 아래쯤 분이 우연히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일단 사과하고 약간 그렇게 지내다 왔는데 아무튼 중간 소음에 대해 예민하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 어떠세요? 뭔가 스스로의 에피소드라도 괜찮고요. 혹시 아 네네. 네 저는 남아있게 돼요. 아, 제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하고 7살 딸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발망치가 그냥 걷기만 해도 정말 공룡이 걸어가는 듯하게 걷기만 해도 약간 잔소리가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랫집에서 한 번도 민원을 얘기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생각보다 안 들리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너였구나. 범인 잡았다. 아, 너였구나. 너였어. 아, 다 알고 있었지만 아유. 너그럽게 이렇게 넘어가 주셨구나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것도 사서 앞에 놔드리고 그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일하시느라고 낮에는 안 계셔가지고 또 다 이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늘 좀 배려를 받고 살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조심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뛰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뺐으니까 그 김에 또 다른 나라라든지 한국의 다른 그 중간섬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중간섬 이야기. 혹시 뭔가 다른 아, 네. 예, 부탁합니다. 네. 저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그 기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기타 선생님이 스페인에서 이제 기타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도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돼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네 기타 연습하는 소리 너무 좋았다.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기타 소리가 다 들렸구나. 그러면 뭐 고맙다.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나도 너 맨날 자려고 침대에 누울 때 신발 이렇게 침대에 너 누워가지고 신발 하나 뚝 떨어뜨리면 두 개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 소리가 나면 저게 언제 떨어지지 이렇게 그럴 정도로 좀 아파트라는 게 완전히 밀폐돼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릴 수가 없는데 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 마드리드 왕립 학교에 다니는 기타 연주자의 연주 소리를 몇 년을 들었으니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아서 저희는 아들 둘인데 이제 다 컸지만 뛰라고 일부러 1층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1층에서만 살았고 2층의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도 뭐 말 안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그 날 수밖에 없는데 안 날려면 그 아파트를 얼마나 그 방음장치를 다 해서 지어야 될 텐데 조금 나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생각이 좀 났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작가님의 또 저희가 아직 끝나진 않고요. 육아 이야기가 남아있긴 한데 일단 그림책 마무리로 그 독자분들에게 이 중간섬에 대한 거라든지 이 그림책에 대한 거 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괜찮으세요? 짧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대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얼마 전 이제 팬데믹 있을 때도 사실 저도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른 쪽을 생각하면 확실히 더 좋은데 어떤 문제든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피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고칠 수 없다면 저희 대하는 저의 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이 건강하게 잘 오늘도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바꾸면 그러니까 아이가 또 자라면서도 또 저희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더 이 생활을 유연하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간 소음 아니라 중간 소리 정도로 네. 왜 각자 느낄 수 있으면 그리고 아이들도 그 네. 이 중간 소음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재밌게 엄마들도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재밌게 받아들일 네. 수 있으면 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지름은? 지름은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긴장되는데요? 아, 제가 뭐 읽을 것보다, 읽는 것보다 작가님이 또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마눈을 보고 수정하는 경우 있으신가요? 아, 네. 제 아이가 지금 이제 3살 반 아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책을 하면서 많이 보여주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책은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 같은 것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아이가 되게 좋아해서 계속 보는 장면들은 이 장면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이제 첫 번째 독자죠 아이가 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영감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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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두 번째 네. 네. 가장 애정이 가는 한글 공부 같네요 제가 지금 그럴까요? 네.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네. 장벽이 있습니다. 가장 애정이 가는 장면, 그리고 힘들었던 장면,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꼭 소개해주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가요? 와,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시간이 필요하시네요. 애정이 가는 장면? 아, 네. 다 하나하나 애정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저는 약간 이 장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 이게 그냥 한마디로 알려주는 그런 느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애정이 가는 장면이고요. 힘들었던 장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낼 때, 이 책으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책 하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대신에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즐겁게 유연하게 생각해 봐요 라고 제안하는 거에 이제 이 책의 역할을 다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네,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무리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해 주고 싶은 장면이요. 다 보여드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시기 위해서 모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비밀을 남기고 서점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서점책방에서. 네, 그렇고 이제 마지막 질문 볼까요? 네. 기립가마다 모양이 소리의 득선을 보여주는데 네. 색감은 혹시 기립가의 성격을 보여줄까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색감을 되게 알록달록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책 그 해님의 휴가도 그렇고 한그릇도 그렇고 네, 되게 알록달록한 색이 많은데 저는 이 희한하게 이렇게 색을 알록달록하게 쓰면 약간 그 환타지스러움이라고 하나요? 상상 속의 세상이 좀 더 되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내가 알록달록하면 알록달록할수록 오히려 좀 비현실적이고 더 상상을 더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좀 알록달록한 색감을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 색감을 가지고 왔던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진을 볼 때 플라스틱들 있죠. 네. 플라스틱 부딪히면서 막 엄청 큰 소리 나잖아요. 막 딸그락딸그락.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뭐, 이게 뭐 저벅이라가 뭐 발소리라서 파란색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이제 각자 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넣어줬고, 근데 저희 딸은 얘를 솜사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런 솜사탕 같대요, 얘가 분홍색. 얘가 얘를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또 한참 분홍색에 한참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이 모두 아 그래 세상이 모두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솜사탕 같대, 얘는 맛있어 보여 막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이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비밀을 네. 알아보셨네요. 별명 솜사탕이라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만 그거 라이브를 하는 분들한테는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외국에서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남은 시간에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아침에 저희가 만나면서 맞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일본어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네, 먼저 했잖아요. 네, 이걸로 뭐 한 시간 정도 맞아요, 맞아요. 갈 것 같은데 3분 정도? 네, 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인스타 네. 라이브는 마무리할까 해요. 네. 저는 처음에 아기를 이제 준비라고 하죠. 아기를 낳을까 준비를 할 때 걱정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이 대만이 나라가 다르면 어떡하지? 뭐 혹은 이 아이가 이제 혼혈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내가 경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두려움은 아이가 너무 스스로 잘해주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했던 오해들은 이제 언어 때문에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 약간 오해를 처음에 했던 게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네. 거기서 유치원을 다니는데 애가 오면은 양말이 이렇게 거꾸로 신겨져 있고 바지도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안 봐주시나 왜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 있지? 막 몸 매무새도 막 흐트러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아는 그 한국의 유치원 이미지는 다녀오면 머리도 딱 단정하게 묶여져 있고 그쵸? 네, 네, 이렇게 딱 각이 잡혀서 옷도 되게 반듯하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걸 아이 혼자 하게 한 거예요. 아이가 혼자 하다 보니까 바지도 뒷주머니가 앞에 가 있고 양말도 그 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가 하는 걸 다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얘기를 해주고 뭐 바꿔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랬을 때 아이가 본인이 느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혼자 하게 최대한 이제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절대적으로 한국의 방식이 맞아라고 생각했던 제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를 보낼 때는 단정하게 해서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저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아이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네. 제 딸은 네. 약간 엉망한 상태로 나갔다가 깔끔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는 약간 거꾸로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왜 바빠서 혼자 했으면 라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엄마로 갔다가 깔끔하게 오니까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게 그 맞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었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엄마한 상태로 네. 네, 되게 야원차 내리면 이렇게 막 그렇게 된 상태로 막 해볼게 엄마 이러면서 네. 와요. 머리는 막 엉망이 돼요. 전 처음에 그게 막 되게 왜 그 애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지? 말했는데 지금은 되게 편하게 저도 했어 오늘 혼자 머리 묶어봤어 혼자 뭐 바지 입어봤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기저귀를 지금은 뗐는데 떼기 전에는 기저귀도 혼자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혼자 올리기 어렵잖아요 고무줄 때문에 그래서 올리기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막 슬쩍 봤더니 약간 반은 내려가 있고 막 뒤에가 그래서 잘했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기도 하고. 약간의 그 나라마다 그런 교육 스타일 같은 거? 독립? 그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진짜로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는 걱정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나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오해를 했었어요. 그냥 한 장면이지만 그 문화? 갖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는 맞아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인스타로 보는 분들은 여기까지로 하고 나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인스타는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